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미국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계정에 애플 아이디를 생성해 줘야 하는데요.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apple.com으로 접속해 주세요. 접속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apple.com으로 접속하면 가장 하단에 United States 미국 사이트로 접속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가방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Sign In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애플 아이디가 없으니 생성하겠다 이곳을 선택해줍니다. 애플 아이디를 생성하는 화면에서 본인의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해줍니다.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서 국가는 United States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Birthday에 생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애플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해줍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해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주세요. 애플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메일 인증과 핸드폰 인증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해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핸드폰 번호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 국가 코드를 대한민국 국가 코드로 변경해주고 자신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줍니다. 휴대폰 인증은 텍스트 메시지로 선택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곳에 보이는 문자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Continue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입력해주고 Continue. 이제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 인증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메일 인증입니다.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되면 Next. 다음 휴대폰 인증입니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완료됐으면 Next. 자, 미국 계정 애플 아이디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주고 Sign In. 자, 로그인이 잘 되었고 미국 계정 애플 아이디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앱스토어를 실행해주고 오른쪽 상단에 계정 선택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로그아웃이 있습니다. 로그아웃 선택 그리고 다시 가장 위로 올려보면 애플 아이디 적는 란이 나오고 이곳에 미국 계정의 애플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아이디와 비번 입력이 완료됐으면 로그인 스마트폰 인증을 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확인! 이제 계정 정보 입력 메뉴가 나올 건데요. United States 미국 계정 이용 약관에 동의 다음을 눌러줍니다. 결제 방식은 None 선택해 주시고요. 이름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 청구 주소는 City, State, 집코드 이 세 가지 항목만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아무렇게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릿은 아무 영문자나 넣어주시고 그 아래쪽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City에 가드나 스테이트의 캘리포니아 집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시티 스테이트 집코드는 영상하단 설명란에 몇 가지 작성 예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아무 숫자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입력까지 완료했으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애플 아이디 완성. 앱스토어에 계정정보 입력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래쪽에 계속. 이제 미국 계정 앱스토어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Continue. 자, 이제부터 새로 만든 계정으로 미국 국가의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어플리뷰였습니다.